안녕하세요. 이익훈학원의 유수원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종수조를 구별하는 걸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한 레벨 높은 문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좀 어렵긴 하겠지만 따라올 수 있어요. 대신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것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께 정리가 안 되는데 이번 시간 걸 할 수 있다. 굉장히 헷갈려요. 말도 안 돼. 꼭 앞에 거 정리 다 한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부사절에 대해서 배웠었죠? 부사절에 대해서.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오거나 또는 문장 맨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부사절이 영어에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짧게 줄이는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럼 부사절이 짧아지면 해석이 바뀔까요? 똑같을까요? 부사절과. 부사절과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에서 짧아졌다고 하는 거지. 해석이 달라지면 부사절에서 짧아졌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사절과 해석은 똑같은데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짧아진 영어가 읽기 좋아요? 긴 영어가 읽기 좋아요?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라면 짧아진 영어가 읽기 좋아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더 좋으라고 짧게 줄인 건데 문제는 한국 사람이 못 알아봐. 뭘? 이 짧아진 게 부사절에서 짧아진 건지.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부사절을 훨씬 더 좋아해. 부사절 짧아진 것보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수업을 배우면 부사절이 짧아진 것도 좋아할 겁니다. 부사절보다 더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부사절만큼만 좋아하면 돼. 자, 이제 부사절 짧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부사절은 여러분들 두 군데 오죠? 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 맨 앞에 오는 거랑, 그죠? 그리고 쉼표 찍고 이렇게 뒤쪽에 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사절이 주절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부사절은 문장 맨 앞쪽에 올 때는요, 쉼표를 찍어요. 지저분하게 긴 거 주어 동사 앞에 썼다고, 미안해서. 반면에 주어 주절이 끝난 다음에 쓰는 부사절은 미안할 게 없죠. 이미 주절은 다 끝났으니까 물결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쉼표를 안 찍습니다. 찍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뭔가 미안할 때 찍는 거기 때문에 잘 안 찍고요. 반면에 위에 거는 대부분 찍습니다. 물론 미안해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은 안 찍겠죠. 뭐 누구나 다 미안해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봤을 때 부사절이 앞에 있는 부사절이 더 읽기 편하던가요? 아니면 뒤쪽에 있는 부사절이 읽기 편하던가요? 그 연습 제가 올려드린 거 문장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찾기가. 그렇죠. 앞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찾기 편합니다. 뒤쪽에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쉼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부사를 짧게 주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위에 문장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밑에 문장은 우리가 좀 알아보기 나쁜 거니까 나중에 따로 배웁시다. 자, 이거 짧게 줄일 건데 짧게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짧게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영어에서는 다 짧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영어는 토익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려운 영어는 일반적으로 잡지나 신문, 영자신문에 안 나옵니다. 쉬운 영어 한도에서만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정도를 읽을 영어만 필요하다면 쉬운 영어만 배우세요. 그럼 이제 쉬운 영어 기준으로 할게요. 쉬운 영어에서 부사절을 짧게 줄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부사절에 주어가 있죠. 그리고 주절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어가 같을 때만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으면 부사절을 짧게 주지 않아요. 그게 쉬운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부사절을 이제 짧게 줄일 겁니다. 주어가 같다면. 그때 줄일 때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총 몇 단계가 있냐면 2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다고? 2단계. 먼저 1단계에서는요. 이 주어를 지워요. 부사절의 주어를 지웁니다. 잠깐만. 종속절에 그럼 주어가 없어지는 건데 세상에서 종속절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 종속절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없는 종속절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속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주어를 지운대. 그럼 그 얘기는 이 동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동사가 있으면 종속절이니까. 이 동사도 지워야 되는데 동사를 지우면 뜻이 없어지죠. 그래서 뜻을 없애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뜻은 냅두고 품사만 바꿔주는 거예요. 동사의 품사를 다른 품사로. 영어에서 그럴 때 동사가 뜻을 동사의 뜻은 냅두고 품사만 다른 걸 바꿀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종속절이야? 아니죠. 왜? 종속절에는 절, 주어 동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짧게 줄이면서. 그래서 더 이상 종속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얘를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일단 이렇게 짧아진 부사절이 짧아진 게 부사절과 해석이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사절과 해석이 똑같은데 부사절은 품사상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절이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른 거고요. 얘도 해석이 똑같아야 돼요. 부사절과. 그럼 얘도 해석상 부사겠네? 하지만 절은 더 이상 아니죠. 대신 절 대신에 뭐가 왔어요? ing가 왔어요. ing는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명사랑 현재분사. 그럼 여기에 있는 부사족사 뒤에 나온 이 ing는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현재분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사는 부사인데 모습이 분사라고 해서 부사인 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게 부사를 짧게 줄여서 부사인 분사가 된 거 배우는 겁니다. 부사인 분사란 말 처음 들으셨죠? 그죠? 왜냐면 제가 만든 말이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원래 이제 일반적인 영문법 책에는 부사인 분사라고 안 쓰고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분사가 품사상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부사인 분사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아진 걸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부사절 짧아진 거네 이렇게 그래, 알아볼 수 있어야지. 방법은 뭐야? 부사절 접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리고 가다가 쉼표 찍으면 다 부사인 분사야. 부사절 짧아진 예문 보여드릴게요. 구별할 수 있는지 보세요. When I walked in the forest. 숲에서 걸을 때 이거예요. 주절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쓸까요? I saw GD. 그죠? 그러면 내가 숲에서 걸을 때 GD를 봤습니다. 저 걸스데이의 약자죠? 걸스데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같으니까 이 부사절 짧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이는 방법은 총 몇 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동사, 주어를 지운다. 부사절에. 그리고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ing 붙인다. 동사가 worked 했으니까 여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ing는 동사 원형에다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walking 하면 돼요. 그래서 when walking in the forest. 숲에서 걸을 때. 누가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까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 보면은 누가 걸은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숲에서 걸을 때야. 해석할 수 있겠어요? 부사인 분사 짧게 줄인 거. 부사를 접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ing가 나오면 그러면 부사인 분사를 알아보고 해석한다. 하나만 더. Mm-hmm. 예문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문장 맨 앞에 as 보이죠. as가 부사절 조사입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뭐뭐처럼. 응? 그래서 부사절 조사 다음에 ing 나오면 이게 부사인 분사라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쉼표 찍었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면서 그 식당은 점심과 저녁에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부사절 접수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나오면 부사절 짧아진 부사인 분사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사인 분사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